자, 오늘 경기에 앞서서 포항이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. 포항 레전드 합동 은퇴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신화영 골키퍼, 황진성, 김태수, 김원일, 김재성, 박희철, 조찬호, 배슬기, 김태호, 조금 전에 본 김영일 선수까지 오늘 함께하고 있는데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. 네, 포항이 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정상과 함께 뭐 리그, 또 FA컵까지 우승을 차지할 때 좋은 역할을 했던 선수들 오늘 좀 합동 네. 은퇴식을 치르게 됐네요. 오랜만에 진짜 추억들? 그리고 뭐 감성에 좀 젖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동료들을 봤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네. 연락은 서로 간간히 연락은 하고 있지만 그 동료를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그치. 봤다는 자체가 너무 뜻깊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. 그 포항 구단에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은퇴식 불러주셔서. 김건희 두 경기 연속골을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 손에 선제골을 만드는 김건희 슛골! 윤정규가 따르고요. 몸싸움에서 이겨냅니다. 김건희 골 발전! 김건희 골! 코너킥 올라왔습니다. 뒤로 갑니다. 자, 따라하시는 번! 살아있어요! 민상기! 뭐 주전 선수들에 대한 의도가... 아, 이제 좀 경기가 끝나네요. 네, 주심의 위치리에 올렸습니다. 94번째 슈퍼매치 수원 삼성이 3-0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. 아, 슈퍼매치가 또 예상 밖에 또 일방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스코어가 나버려갖고 결과만 본 팬들은 놀랐을 텐데. 그러니까 슈퍼매치가 주는 긴장감은 뭐 다른 팀 선수들도 알고 뭐 진짜 캐릭터를 많이 본 팬분들이라면 다 알 건데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. 그 전 진짜 전 라운드 18라운드까지 보면은 후에 너무 좋았죠. 서울은 안 좋았고 또 서울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휴식기도 있었고 근데 그거를 슈퍼매치는 그거를 다 건너뛰고 봐야 되는 게 슈퍼매치잖아요. 딱 그냥 제로에서 시작해. 네, 진짜 제로 페이스에서 시작해야 되는 게 슈퍼매치인데 생각했던 거와 정반대로 흘러갔어요. 그냥 그 올 시즌 흘러가는 느낌 그 그대로 네, 슈퍼매치가 슈퍼매치가 아닌 느낌으로 흘러간 게임이 돼버렸어요. 한 라운드에 그냥 게임이 되고 말았습니다. 난 사실 그 수원이 주중에 FA컵 연장까지 갔잖아요. 네. 120분을 뛰고 나서 그래서 선수층이 그래 축덕지가 못하기 때문에 아 슈퍼매치 앞두고 좀 굉장히 무리해서 좀 영향을 좀 받겠다 싶었는데 뭐 전혀 이건 뭐 그러니까는 진짜 뭐 FA컵 빼고 리그만으로 그냥 놓고 딱 보면은 수원은 너무 잘하는 타이밍에 슈퍼매치 서울을 만난 거고 그러니까 서울은 그냥 슈퍼매치도 아니야. 그냥 서울을 만난 거고 그래서 서울이 그냥 후원한테 당한 것 뿐이에요. 그리고 서울은 그냥 안 좋은 상황에서 잘하는 후원을 만나가지고 또 당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슈퍼매치, 슈퍼매치라는 좀 그런 타이틀도 빼고 그냥 만난 느낌? 네. 그만큼 서울이 너무 안 좋았어요. 지금 여러 가지 또 뭐 현장 말 기사들을 보면 좀 너무 이 열정이 부족하다. 좀 간절함 이런 게 또 그런 처절함 이런 게 좀 부족했다. 서울 그 열정적인 차이에서 수원과 서울의 스코어 차이가 났다. 굉장히 이제 또 상징적으로 두 번째 골을 보면은 강현묵이 일단 누구죠? 이태석이 잡았었나? 그걸 뺏은 다음에 어떻게 다리를 뻗어갖고 뺏어버리대 그거를. 그런 다음에 이제 김건희가 박스 가까이 가갖고 또 완전 두 명 사이에서 물론 피지컬이 좋긴 하지만 그치 하프라면 또 둥 치고 들어가서 거기까지 간 거죠. 그렇지. 아, 좀 멀었다 싶은데도 어떻게든 끌고 가갖고 자기 볼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정말 좀 뭔가 열정의 차이가 있지 않았나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골로 연결됐고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. 왜 그럴까? 그게 지금 서울이 팀 분위기일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서울이 위치하고 있는 순위에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. 우리 19라운드만 봐도 광주 포항한테 졌어요. 그래도 광주는 그치. 본인들이 열정 있고 진짜 팀을 위해서 팀을 이겨야겠다 막 진짜 그런 다부지고 끈기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. 저도 리뷰를 했지만 서울에 보면 서울 선수들한테 간절함이 안 보여. 간절함. 광주랑 살짝 비교를 했는데 광주 같은 거는 그래도 계속 좀 무승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졌지만 그런 경기를 했다는 건 다음 경기에 대한 또 희망이 있긴 있는데 서울은 다음 경기 대구를 만나지만 대구 지금 뭐 상승세 너무 상승세고 그런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뭐 어떤 팀을 만나든 간에 다음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나 뭔가 희망이 좀 안 보이지 않나. 그런 간절함을 갖고 좀 열정을 갖고 보여줘야 되는 게 K리그 선수로서 당연히 보여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서울은 지금 그런 팀의 분위기 자체가 안 나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.